지금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제52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해서 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강사입니다. 자, 이번 52회 차는요, 지난 51회에 비해서 한층 더 올라간 난이도를 보였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조금 곤혹스러운 문제였고,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지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문항을 볼 텐데요. 자,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아마 53회를 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52회를 다시 점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자, 갑니다.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그랬네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여 성공리 유적,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자, 부여 성공리 유적 딱 보면은 이제 청동기 시대란 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유적지가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일반 학생들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 요겁니다. 자, 이 시대 대표 유물인 빈무늬 토기와 비파형 농검이 나왔단 말이야. 맞습니다. 바로 청동기예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청동기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1번 문제는 청동기 시대랑 관련된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건 구석기죠, 구석기.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는요. 이거는 구석기와 더불어서 신석기. 독땡이 시대, 석기 시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수저 나왔습니다. 화천을 모르더라도 오수저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 중국 화폐예요. 뭐 오수전, 뭐 발량전, 명도전 이런 거 다 중국 화폐들인데 중국과 교육했다는 흔적으로서 철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락바퀴 뭡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원시 수공업의 형태인 신석기 시대를 알려주는 선지죠. 따라서 정답은 5번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청동고을 나왔잖아. 그리고 청동방울 나왔잖아. 청동기야. 청동기.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있잖아. 너무 쉬워. 아 그냥 막 룰룰 하면서 푸는 거지. 맞지? 2번 문제. 인물 문제가 나왔는데 2번 문제는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였죠. 자, 일단 여러분 박스 안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야 되는데 참고로 역사 문제 풀 때 한자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해서 보세요. 한자를 알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한자말이 나오면 좀 키워드야. 거의 그래요. 일단 중국의 연나라가 나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모르겠다면 우리가 계속 읽어보자고요. 이 연나라에 어쩌이 사람이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망명자들을 깨어내어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자신의 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준왕을 어때요? 쫓아냈다, 공격했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맞아요. 준왕을 발로 차버린 사람 누구야? 위만이란 말이야. 위만. 그래서 2번 문제의 이 가의 인물은요. 바로 위만이 되겠습니다. 위만. 위만. 언제 왔죠? 이 사람이? 기원전 2세기경에 왔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위만.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 보고 온 거야. 위만. 위만. 기원전 2세기경. 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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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택지 보면 이제 위만 고르면 돼요. 위만. 자, 한무지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던 사람은요. 고조선의 우거왕이에요. 우거왕은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우거왕과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임둔과 진번을 정복했다. 야. 임둔과 진번. 진번과 임둔. 이게 바로 위만입니다. 위만. 어렵죠, 여러분. 위만이 고조선을 접수한 다음에 주변 지역을 복속해 나가요.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 본격적으로 중국의 철기 문명을 좀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임둔과 진번을 복속하는 모습이 바로 2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만과 관련된 선택지는요, 2번이 되겠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실시했던 건요, 고구려의 고국천황이죠. 고국천황.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욕살과 철역은지라고 하는 지방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고구려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자, 근데 5번은요. 연나라 장수 징계 침략을 받았던 사람은요. 저 앞에 있었던 부왕 이야기가 되는 거야. 고조선의 부왕 이야기. 뭐 우리가 고조선의 뭐 3대 왕이라고 하는데 그 부왕 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만 앞에 있는 인물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들어갈 왕 물어보는 문제네요. 왕. 자, 거칠부의 국사. 난 이거 가지고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진흥왕 때 이야기인데요. 자, 뭐 이사부가 뭐 이거 뭐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황룡사. 이게 키워드야, 솔직히. 이게 핵심 키워드죠. 황룡사. 자, 우리가 진흥왕 하면요. 진짜로 흥했던 진흥왕.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진흥왕 하면요. 선생님이 암기 비법. 요 희흥자를 좀 떠올려야 돼. 희흥자. 희흥자.
힘자. 힘자. 자, 화랑도라고 하는 국가 조직을 정비했고요. 청소년 수련단체였죠. 자, 그 다음에 황룡사 창건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한강 먹었고요. 그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했죠. 뭐 함흥평야 일대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진흥왕하면은 희흥자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진흥왕 업적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희흥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순수비. 순수비. 맑고 깨끗합니다. 미안합니다. 순수비 되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 3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오답들 한번 보자. 자, 불구사 3층석 답은 경도왕 때 이야기입니다. 경도왕 때. 그 다음에 첨성대세였던 건 우리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그 다음에 금관가요를 복속했다. 불금. 아, 버프왕 이야기입니다. 버프왕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이건요, 지증왕 때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문제. 아,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통합 문제로 나왔습니다. 가와 나, 각각 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지금 장사. 장의식이죠. 장사를 지낼 때 큰 곽을 만들고 뼈를 추렸다. 곽색이 안치였다. 바로 가족 공동무덤입니다. 이 가족 공동무덤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건 이 나라는 바로 옥저죠. 옥저. 가는 옥저가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천군 동그라미, 소도 동그라미.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사만입니다. 사만. 사만 같은 경우는요. 천군과 소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나라는요. 제사와 정치를 따로 했다라고 하는 재정 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맞죠? 따라서 가는 옥저, 나는 사만이니까 선택지 보자고요.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 서옥제. 서방님이 여자 집에 가는 거. 이거 뭐죠? 고구려의 서옥제 아닙니까? 고구려죠. 목지국 등 많은 서옥들 이루어졌던 건 이건 사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 뭐지? 그게 사만이야, 사만. 그러니까 지금 나가 사만이기 때문에 사만과 관련된 선택지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영고를 하는 제천 행사는 부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모였다. 특히 뭐 여기서 제가위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사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바로 부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어서 갈게요. 자, 문화재청은요. 이 나라의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추진한다. 자, 지금 김해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김씨, 김해 김씨 있죠. 금관가요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고령 지상도, 아, 가야 이야기야, 가야 이야기. 가야. 맞죠? 가야. 자, 22남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 때 이야기죠. 백제 이야기고요.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통일 이후 신라의 모습이죠. 그 다음,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곡식 창고가 있었다. 바로 고구려의 약탈 경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고구려 거고요. 백강 전투는요.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이 도와줬던 전투야. 맞죠? 백강 전투는 백제가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백제와 관련된 거. 일본과 관련된 거. 백제. 자, 철이 많았다. 이 철의 나라 아닙니까? 가야. 이 김해가 금, 회, 금. 쇠, 금, 자고. 해, 자가 뭐야? 바다, 해, 자. 쇳덩이가 많이 나는 바다. 이런 소리거든. 가야 이야기 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6번 문제도 5번과 같이 1점짜리로 배치가 됐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국보 119호, 119입니다. 119. 이 불상은요,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 가운데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가 되었대. 또 우리 의령하면은 임진왜란때 의병자 곽재우도 연결 지을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이 명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구려 불상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맞죠? 입상이니까 서 있는 거야. 자, 연가라고, 이 불상 뒤에 보면 연가라고 하는 연호가 써 있어요. 이거 뭐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상은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줍시다.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야. 부처님이 두 명 있죠?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에서 이불병자상. 부처님 두 명이야. 이거 어느 나라 거라고? 발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봐요. 이발, 잉, 머리 이발하는 거, 이발, 이발병자상 바랬거 이불입니다. 자, 아무튼 5번과 6번 문제는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7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 보니까, 자, 정관이란 말이 나왔어, 정관. 구당사라 그래가지고, 당나라 역사책인데, 이 정관의 치세라고 하면 당태종 때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인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키워드야.
개소문 연개소문 이야기하는 거죠. 연개소문이 왕국으로 달려가가지고 고건무를 죽였다. 건무가 누구냐면 영유왕이야. 영유왕의 본명. 그러니까 이거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연개소문의 정변. 이렇게 적어주고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냥 안 헷갈려요. 나는요. 개소문이 죽었대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 중에서 첫째였던 남생이가 망리지가 되었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남생이 두 아우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달아났다. 지금 뭡니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해가지고 고구려가 마태인 간 모습 아니야, 지금. 이거 연개소문 사망 후의 모습이죠. 사망 후. 연개소문 사후. 사망하고 나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가, 나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야. 과연 어떤 게 들어갈까요? 3점짜리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백제가 먼저 멸망당했어? 고구려가 먼저 멸망당했어? 백제. 백고 그랬잖아. 저 단거 백고 먹이 먹어라! 선생님이 어떤 암기 비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가 뭐야? 이 연개소문 죽고 나서 네 분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사이에는요, 백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요, 가 앞에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당이 안동도부를 두어 평양에 설치했다. 안동도부를 설치한 건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죠. 이거 나 이유야. 그 다음, 신라군이 매소성의 당군을 격파했다. 매기전투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삼국통일 거의 끝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 이유의 이야기죠, 이것도. 자, 백제 멸망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선지가 나왔죠. 자, 복신과 도침. 자, 복신과 도침. 그 다음에 뭐 부역풍, 백제 붕운동과 관련된 인물들 아니야. 복도흑풍, 암기 비법인데요. 복도흑풍, 복도에 검은 바람이 불어와, 복도흑풍. 복신, 도치, 흑치상지, 부역풍, 이런 백제 붕운동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아, 조금 이런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나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안승 나왔습니다. 보덕국 왕으로 추대됐던 보장왕의 사자였던 안승. 보덕국.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빼박 4번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8번 문제. 자, 밑줄 그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과 골래라 그랬어요. 자, 이 인물은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서, 뭐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글을 반포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당시 중국의 농민반란이었던, 당나라 농민반란이었던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던 인물이야. 신라 최고의 천재, 누굽니까? 최치원이죠. 육두품 아닙니까? 최치원, 그렇죠? 육두품 최치원, 신라의 초천재, 빈곤과에서 짱 먹었던 우리 최치원. 아, 좋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거 김춘추 이야기가 되겠죠, 김춘추. 그 다음에 진성유왕에게 심우십조를 반포했다, 올렸던 사람, 최치원이죠. 당나라에서 출세했던 최치원은요, 자신의 부귀 영광을 버리고 조국 신라를 위해 당시 진성유왕에게, 신라 진성유왕에게 개혁안이었던 심우십조를 올렸습니다. 현존하진 않지만 개혁안이었단 말이야. 이 개혁안이 바로 최치원의 작품이란 말이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외교문서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은 강수, 역시 육두품이죠. 그 다음에 화랑세계와 고승연을 지었던 사람은요, 김대문이고요. 이 사람은 진골귀족입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던 사람은요, 이두문자죠. 오뇨대사의 아들 이두문자. 이두문자 누구죠? 아, 이두가 아니지. 이두문자를 샀던 사람 설총이 되겠습니다. 설총. 온유대사의 아들, 역시 육두품이 되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9번 문제. 자, 대무회가 대장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당 현종은요, 대무회에게 유주의 군난사를 거느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하여금 남쪽을 치게 하였다. 지금 막 대시들 나오잖아. 대무회, 대무회. 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발해 무왕의 본명이죠. 바로 발해 이야기입니다. 발해 이야기. 발해라는 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발해. 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했던 건 바로 고려 왕건의 이야기고요. 태조 왕건. 태조 왕건.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등용했다.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성종 때 이야기. 고려 성종 때 이야기고요.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던 건요, 법흥왕 이야기죠. 신라 법흥왕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내신좌평, 육좌평전의 관제를 정비했던 건, 이거는 고위왕 때 이야기죠.
백제 고향 때 이야기. 백제가 되겠죠. 백제.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렇게 국가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왕까지는 모르더라도 나라만 써도 되는 거야. 발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외사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아 주자감을 설치하였다. 쏘리 미안합니다. 아 발이죠 발에 발에. 국자감이 고려 성종이야. 그렇죠? 외사장을 파견했던 건 신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2번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맙시다. 자 주자감 하면은 발해. 발해의 유니버스리. 국자감 하면은 고려의 유니버스리야. 오케이? 감자국? 아 감자주? 감자국? 아, 헷갈리지 마세요. 감자주, 감자국. 자 미안해요. 10번! 10번. 자 10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스스로 왕이라 칭했는데 지난날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 격파했다. 그래서 평양 옛도읍은 잡초만 무상하게 됐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뭐 고구려를 개성하겠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미륵불을 자처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 막 아들들 때려 죽였다는 사람 바로 궁예 아닙니까? 궁예. 후고구려의 건국자 궁예입니다. 궁예. 궁예에 대한 설명. 임조원성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이거는 흑치상지 이야기죠. 흑치상지 이야기. 그 다음에 1,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왕건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려 왕건 이야기하는 거고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자, 우리 궁예가 나중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쵸? 막 자기가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하면서 자, 한자로 미칠 광자. 광평성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암기 비법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했던 건 장보고가 되겠고요. 5월에 사신을 보내서 검교태보의 직책을 받았던 바로 후백제 견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11번 문제.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의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강조 나왔고요. 강조의 정변. 그 다음에 거란이 침략했을 때 나주까지 피난을 갔었대요. 자, 그리고 이 왕 때 초조된장경을 만들었대요. 자, 고려 현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왜 어렵냐면 여러분은 고려왕 하면 우리가 딱 4명만 알면 돼. 일반적으로는요. 태조왕건,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이죠. 맞죠? 그런데 현종이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현종 있잖아요. 한국사에서 정말 먼치킨 군주입니다. 너무 정말 대단한 왕인데 지금 여기서 현종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현종과 관련된 간단한 스토리만 이야기해드린다면요. 원래 왕이 안 됐어야 되는데 왕이 될 수 없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고 그런 국난을 극복한 사람이면서 문화와 정치, 경제를 다 안정시켰던 고려판, 고려판 세종대왕?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임금이 현종입니다, 현종. 고려시대 때 진짜 뭐라 그럴까. 가장, 선생님 개인적으로 진짜 가장 최고 군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에서도. 자, 이 현종. 현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강감천의 귀주대첩. 자, 거란의 2차 침략과 3차 침략이 전부 다 현종 집권기 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자, 고려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됐던 건요, 고려 고종 때 이야기고요.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거 뭐 윤관 때 이야기인데, 이건 고려 숙종 때가 이제 별무반이 창설이 됐었죠. 그 다음에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던 건요, 태조 왕건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서희가 외교단판했던 건 거란의 1차 침략 때죠. 이 거란 1차 침략은요, 고려 성종 때 있었습니다. 성종 때. 그래, 최성군 심우 28조 할 때 그 성종. 그 성종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 낯선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회가 좀 그렇죠. 난이도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질이 절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2번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예요. 구제도감이 났습니다. 고려 예종 때 있었던 복지 서비스 제도죠.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 고종 때 있었고 구제도감, 구급도감 다 고려 건데요. 고려라고만 알아도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가시대니까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왕차료를 간행하였다. 구왕차료. 이건 조선 명종 때고요. 우리 한능군 기출에서 여러 번 선택지로 나왔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구왕차료. 조선 명종 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조선 명종 하면 을사사화를 또 떠올리면 좋겠죠? 자, 정답은 기억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 고려시대 때 개경이 있었던 병원입니다. 동서대비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문종 때 만든 건데요. 니은 맞습니다. 고려시대 거. 고려라는 건 알아도 돼. 그 다음 호조에서 정한 사창제. 사창제는 이거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귿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라고 하는 또 이런 복지 서비스가 있었죠. 고려는
뭐 구제도감, 구급도감, 뭐 재위, 뭐 의창, 상평창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키워듭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니은과 리을입니까? 니은과 리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자,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을 옳은 거 고르래요. 자, 고려의 태자가 배아라니 쿠빌라이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야, 이 상황 이후부터 이제 고려랑 강화를 맺게 된 거 아닙니까? 고려의 최고의 신의 한 수였던 쿠빌라이 칸한테 갔었던 거죠. 훗날 원종이 되는 고려 태자가 나중에 대칸이었던 이 쿠빌라이에게 접견을 했고, 쿠빌라이한테 찾아가가지고, 고려 자주권을 인정받고, 항복위를 이제 갖춘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 간섭기가 되잖아, 결국은. 원 간섭기.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원 간섭기를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원 간섭기. 이걸 옳은 거 골려라 그랬네요. 쌍계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이 되었다. 아, 이건 광종 때 이야기야. 그 다음, 동북명 백마사 김보당이 난리 일으켰다. 무신정권 때 있었던 겁니다. 무신정권 때. 정중부 직공기 때 있었던 건데요. 그쵸? 이게 명종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명종 때. 그 다음에,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고려했다. 충선왕 때 이야기야. 충자 들어갔어. 충자 들어갔다고. 원 간섭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충. 몽골한테 충성한 의미 아닙니까? 정답 몇 번? 3번. 3번. 자,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건 묘청의 서경촌동동. 이건 고려 인종 때 일이고요. 자,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야, 이것도 이제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전혀 관련 없고 정답 3번이 되는 거야, 3번. 맞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려 명종 때 이야기인데 이것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아이고야.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화재 나오는 거, 문화 파트 나오는 건 사진으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인데, 배울림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배울림. 선생님, 지금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운동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배가 나오듯이, 이렇게 배가 흘러나왔듯이 배울림 기둥이다. 이 기둥. 이 기둥이 유명하죠? 배울림 기둥? 이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기둥. 이런 건물은 대표적으로 주심포 양식에서 특히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인 어디 있습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유명합니다. 무량수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 알겠죠? 배울림 기둥. 꼭 기억하세요. 배울림 기둥. 배울림 기둥 가지고 이거 포인트. 그 다음에 뭐 건물 내부에 있는 국보 45조인 소조열의자상, 부석사 소조열의자상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빼박 2번 영주에 있는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자, 따라서 정답 2번.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정책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1점짜리로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주전도감 나왔고요. 화폐를 제조했던 거죠. 은병 나왔습니다. 은병은 활구라고 됐었죠. 활구. 맞죠? 은병 또 나왔어. 지금 51회차에서도 그랬고, 자, 은병, 활구 같은 말인데 고려시대 때 고액 화폐야.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로 여러분 꼽히는데요. 암기비법 한번 봅시다. 암기비법. 활구죠. 이거 활구는 어느 나라 거라고? 고려 거야, 고려 거. 고려야. 고려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요. 책문우시는요, 조선 후기. 송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했던 것도 조선 후기. 감자, 고구마, 신작물 재배됐던 거, 자, 조선 후기. 경시설왕허가는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구는, 이거는 고려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고려 이야기가 맞아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광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떡대가 있었다. 이거는 조선. 조선 후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다음 인터뷰 가상인물.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조선 경국 전, 정도, 전, 그리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사람, 정도전이 되겠죠. 정도전 문제입니다. 불시자변을 지어가지고 불교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 바로 조선의 디자이너, 조선의 왕건, 태조 이성계의 킹메이커,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1번이 되겠고요. 칭제건원과 금국을 정벌했던 건 묘청 이야기. 지공거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했던 건 최충이죠. 최충한 아닙니다. 최충. 최초의 선원으로서 백운동 선을 건립했던 인물은, 자, 중종 때 주세붕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주세붕. 세붕이 아저씨. 주세붕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을 실질적으로 건립했던 인물은 조선시대의 명재상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김육이라는 분입니다. 자, 17번.
자, 네모네모 신문, 가를 보물로 지정했다. 이 가는요, 고려시대 역사를 다룬 역사서로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쭉 한번 읽어보니까,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대요. 팩트만 적었다는 거야. 사실만 적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실, 사실. 사, 김부식의 삼국사기인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아닙니다. 삼국사기 아니네, 지금 여기서는. 계속 읽어봐야겠다. 자, 이 책은, 왕조 역사를 교훈으로 조선 초부터 편찬해서 문종 때까지 완성했다. 이거, 고려사다, 고려사. 고려사요, 고려사.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고려사는요, 기전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 이 문제 어려운 문제구나. 아, 괜히 3점이 아니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 고려사는요, 여러분, 기전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기전체라고 하면은, 편년체와 달리, 편년체는요, 편찬한다는 거지. 연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편찬하는 서술 방식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 방식은요, 본기, 세가, 열전, 지표라 그래가지고, 역사를 파트별로 분류한 거야. 뭐, 제후의 역사, 신하들의 역사, 뭐, 제상, 막 이런 식으로, 세가, 열전, 지표, 이걸로 이제 나누는 걸 기전체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고려사가 고려 역사를 정의한 거거든. 이거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책이거든요. 기전체예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건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죠. 고려의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던 건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야기가 되겠고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했던 건 일연의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서를 다룬 건 저기 조선 후기 이제 실학자이자 국학자였던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되겠죠. 안정복의 똥사강목. 똥을 안정되게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똥사강목. 이게 저기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를 정리한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이 왕은 누굽니까? 선생님은 하륜을 가지고 좀 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찾아야 돼. 육조에서 직계자라고 했다. 육조 직계제죠. 그리고 하륜을 하륜하면 우리가 태종 이방원의 오른팔 아니었어. 맞죠? 태종 이방원의 오른팔에 하륜이라는 인물이었거든. 태종이야. 조선의 3대 군주 태종입니다. 태종. 다 태종 암기비법. 센세이션 암기비법. 양호실 446. 양호실 446. 양호실 446. 양전사업 호패법 신류외교야. 그쵸?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사병을 없앴다. 육조 직계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거죠.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볼까요? 자, 금소갈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자, 참고로 태종은요, 개미자를 만들었고요.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은요, 갑인자를 주조하였죠. 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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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갑. 태종, 세종이야. 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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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갑. 정답은? 답이 될 수 없어. 이거 세종이야. 그 다음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있었던 거고요. 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계문신을 도입했던 건 정조 이야기죠. 아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완성했던 사람은 성종이 되겠죠. 성종. 그 다음에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낭사. 맞죠? 사관원 사병 없앴다. 육조 직계제니까 정답은 5번.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대사원 등이 아뢰기를 전국공신은 꽤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의 총신도 많아 선정되었다. 여기서 폐주란 말은 쫓겨난 임금이니까 연산군이야. 연산군이 총했던 신하들도 많이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반정 때 공을 세웠던 충종반정 때 공을 세웠던 공신들을 전국공신이라 그래. 중종 때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는 이겁니다. 밑줄. 사쿤이야 마땅하다. 사쿤. 사쿤이 뭐야? 유윤을 삭제한다는 거거든요. 유윤을 삭제한다. 바로 조광조 때 유윤 삭제를 건의했던 거죠. 중종임금 때. 맞습니까? 조광조가 날아갔던 바로 김효사화죠. 김효사화. 그리고 김효원과 심의겸 나왔으니까 동인과 서인이 붕당이 이제 전개됐던 선조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붕당이 전개된 거지. 붕당이 이제 형성된 거야. 선조 때 이야기. 그쵸? 김효사화는 중종 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도 순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예성연중, 임명선. 그러니까 중종과 선조 사이에 인종, 명종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인종과 면종에서 명종이 시험에 더 잘 나오죠. 인종은 왕자리에 있었던 재위기간이 짧았거든요. 명종은 을사사화야. 을사사화. 응? 을사사화는요, 왕실 간의 어떤 외척 간의 세력 다툼. 유님이 제거되었죠. 맞죠? 그러니까 을사사화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2번 조이제문이 발단이 돼서 일어났던 건 무호사화가 되겠고요. 연상군 때 무호사화. 북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됐던 건 영조. 희빈 장씨의 소생의 원자책봉의 문제로 황국이 발생했다. 세 차례 황국 중에서 경기갑 중에서 기사황국이 되겠습니다. 숙종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폐비윤 씨 사사사건의 전말이 되어가지고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연상군에 있었던 갑자사화죠. 갑자사화. 엄마 원수 갑자. 연상군 때. 연상군 때, 숙종 때, 연상군 때. 자, 정답은 명종 때 을사사화 1번.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자료는요. 성악 10도의 일부다. 성리학을 정말 쉽다라고 했던 사람. 그림으로서 성리학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하신 분. 1000원짜리 주인공 우리 이왕 선생님이 되겠죠. 이왕 선생님. 자, 이왕에 대한 설명.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는 건 저기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제두. 정제두. 정제두예요. 정제두. 그 다음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던 사람은 신숙주가 되겠죠. 신숙주. 집현자 학자이면서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사람이죠. 신숙주. 자, 근데 예안향약을 시행했다. 이게 바로 이왕입니다. 이왕 하면 예안향약이야. 이왕 하면 예안향약이야. 이걸 만들어가지고 교화했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3번. 이왕에 대한 설명이죠. 이왕.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유학 경전을 연구하여, 주자와 달리 사변록을 저술했던 사람, 박세당이 되겠습니다. 소론 인물이죠. 박세당. 그 다음에 가래침람. 이거 여러분들, 가래침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래침람 몰라도 돼요. 가래. 가래란 말이 집에서 지켜야 예법을 가래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리한 게 선생님 조상인데요. 김갱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갱필이란다. 미안해요. 김장생. 선생님 조상 이름을 잘못 말할 뻔했어. 김장생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되겠습니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선지는 좀 어려운 선지야. 여러분들이 이왕으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21번. 자, 왕은요, 군사를 일으켜 왕대비를 복위시키니 경호국에서 즉위했다. 자, 광해군을 폐위시켰다라고 했는데요. 광해군을 폐위시켰다.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인조반정. 자, 그리고 용골대라고 하는 후금의 장수 와가지고, 청나라 장수죠. 청나라 장수. 왕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 삼전대 구력 아닙니까? 삼전대 구력. 병자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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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김상용. 김상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로 숨어 들어갔다. 자, 남한산성으로 숨어 들어갔다 하면 병자호란이고, 강화도로 숨어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정묘호란이요. 정묘호란. 뭐 1623년이고 1637년이고 1626년이고 막 이런데 연도를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연도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쵸? 암기비법으로 가자고요. 자, 인조는 정말 병자야. 인조는 정말 병자야. 인조는 뭐 정신병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말 병자야. 정말 몸이 아파.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야. 1번, 2번, 3번. 그쵸? 따라서 정답은 가다나. 가다나가 어디 있습니까? 2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그 다음 22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한능금 취재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도 일단 가볼게요. 3점짜리 나왔는데. 자, 윤지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윤지충. 진산. 진산이면 저기 지금 이제 전주 땅인데, 전주 비빔밥, 전주 땅인데, 이 윤지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 장례에서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나중에 불태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태어나게 했으니 정말 흉악한 놈이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 신주를 불태웠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왕이 말이야.
아이고야, 근심과 한탄을 금할 길이 없도다. 저 사악한 학문,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 이 사악을 따르던 죄인을 처벌하여 경계로 삼으라. 이 정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입니다. 정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 정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 요거와 관련된 건 어디 있습니까? 정조 때 있었던 거니까. 정답은 2번 때이죠, 2번 때. 순조 때 공무배방이기 때문에 나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신유박해가 아니라, 미안해요. 이게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 신해박해. 됐죠? 됐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왕에 대한, 참고로 신유박해는요, 저기 순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순조 때 있었던 일. 자, 청의 볼모를 끌려갔다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요, 성곽을 준비하고, 성곽을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애혹한 국내외의 현실로 북벌은 미완의 꿈으로 남았습니다. 효종 이야기야, 효종. 효자, 효종. 북벌했던 사람. 효종, 효종. 1점짜리. 자, 우리 효종은요, 북벌 정비하려고 열심히 조총부대 만들었는데 이걸 오히려 청나라 도와주러 나선전 벌였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때 이야기죠. 그 다음 백두산 정개비는요, 숙종 때 이야기고요. 조선 숙종 때 이야기고,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북문헌비고는요, 영조 때 있습니다. 영조 때. 좀 어려운 선지였죠? 이거는. 그 다음에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사실상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를 지급했던 건 직전법화로 세조 때 일이죠. 정답은 효종과 관련된 거 1번이 되겠죠. 1번. 여러분들이 이 북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북벌. 동그라미 어디다 치고 있는 거야? 지금. 북벌. 북벌 바로 효종 때 이야기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효종하면 여러분 희응자로 떨려가지고 뭐 하멜이 표류했다 이런 것도 알면 좋겠고, 희응자 떨려 화폐를 널리 보급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것들 효종 때 이야기입니다. 자, 24쪽이 아니라 24번. 자, 우리나라 은화는요, 연경과의 무역에서 모두 써버린다. 연경은 이제 중국의 청나라 수로 연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호 나왔으니까 성호 이익이야, 이익. 성호 이익. 조선 후기 실학자죠. 그리고 청나라 수도가 연경이니까 청나라가 있었던 건 조선 후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1점짜리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연포와 제포 막 이런 데서 이제 외관은 이제 조선 전기 이야기야. 조선 전기 이야기고, 계약조는요, 이것도 조선 전기 때 이야기고,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행, 조선 전기 이야기죠. 고추나 담배 이런 것들은 상품작물 널리 보급됐던 건 조선 후기 이야기가 하는 거 맞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화통도감에서 화양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이거는 최무선 이야기 아닙니까? 고려 말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설명. 이 왕은 누굴까요? 왕은 늘 양역의 폐단을 염려하여 군포 한 피를 감하고, 균역청, 균역법, 누구야? 영조, 끝! 밑에 거 읽어볼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어염과 은결의 세를 거둬 보충하였다고 하니, 자, 백성들이 서로 기뻐했다. 바로 영조 이야기입니다. 탕평정치 영조. 하천을 다스리는 관청을 만들었다. 홍수에 대비했다. 바로 청계천 정비했던 바로 그 관청을 준천사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선지예요. 이거 영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조. 이런 건 이제 소고법으로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에 여러분이 모르는 전자에 2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봐볼게요. 자, 동문휘고는요, 정조가 되겠고요. 전제상종서를 두어 전분육등법은 우리 세종대왕이죠. 그 다음에 총룡청과 수호청을 창설하여 도석을 정비했던 건 이거 인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두었던 건 철종 때 이야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 때 이후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전부 다 영조가 아니니까 그럼 일본 영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데, 아무튼 좀 어려운 선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선지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26번. 아, 또 간만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3점짜리. 어려운 문제. 여러분, 조선 후기 때 국학과 실학의 어떤 발전 속에서 다양한 저서들이 나오고요. 다양한 실학자들, 국학자들,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책 가지고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다음 지도와 지리서 중 설명을 찾고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옳은 건데요. 자, 택리지는요. 이중환의 택리지는요.
팔도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게 아니죠. 팔도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됐던 거는 뭡니까 이건? 동궁이요 지승남이야. 아니야 이거는. 알았죠? 그 다음에 정상기에 백리척을 사용했던 건 동국지도가 되겠죠. 정상기에 동국지도. 백리척 사용했던 거. 나에 대한 설명. 정답은 맞네요. 2번이 되겠죠? 자, 한치은의 해동역사를 지어가지고 500여종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했다. 해동역사가 되는 거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고총론에 따르면 그 이중원의 택리지에서 과거지,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거 이중원의 택리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면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됐던 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상계의 동국지도 10리마다 백리척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27번 이번에는 좀 정근대 파트가 많이 나왔죠. 진짜 벌써 27번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또 홍대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혼천이를 개량했다. 그의 학문은 담엄서로 정의가 되었다. 뭐 의사문답, 뭐 주해수용.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의사문답. 의사문답은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책이었던 주해수용. 이게 다 담엄집에 있는 글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너 어디야 지금 임마? 저 홍대예요. 홍대용. 홍대용. 홍대용 선생님 왜 홍대용 이름을 이렇게 쓰신가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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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구가 둥그라미라고 하는 이 무한 우주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우리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1번이 되는 거야. 홍대용. 오케이. 자, 그 다음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지를 설계했던 사람은요 바로 정약용. 그 다음에 자동 15장치를 갖춘 자격루를 제작했던 건 세종대왕 장영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했던 건 이재마가 되겠죠. 이재마.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했다. 또 어려운 선지가 나왔어요. 지구전요가 뭐야? 이거 세계지리서야. 세계지리서. 최한기라고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최한기.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또 홍대영. 너 어디라고? 나 홍대영. 홍대영. 자, 28번. 와, 28번도 정근대 파트야, 진짜. 이번에 근현대사가 별로 안 나왔어. 그죠? 자, 적대 우대면 홍시다. 미스터 홍. 우군칭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선천부사 김익수는 그들에게 항복했다. 김삿갓의 이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홍자 나왔고, 우군칭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 홍경래 난을 물어보는 겁니다. 홍경래 난. 이 수염이 안 났어. 이 어린 왕이 누구야? 순조야. 순조 때 있었던 거죠. 순조 때.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 난입니다. 홍경래 난. 홍경래 하면요. 서북지방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저항. 그쵸? 그러니까 홍경래 난. 홍경래 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던 건요. 진주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주야. 진주 임술농민 봉기. 그 다음에 조변갑의 탄핵이 아니라 탄핵 때문에 기계됐던 고부밀란이 되겠죠. 고부봉기가 되겠고요. 선해청의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던 건, 이거 이모군란 아닙니까? 이모군란. 이모군란, 고모군란? 미안해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 이게 바로 정답, 홍경래난이 되겠죠. 홍경래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다는 건요. 동학농민운동인데, 정확히 기억합시다. 2차 봉기 때죠.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었던 2차 동학농민봉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29번. 드디어 근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능검 문제 50문제인데 29번부터 근현대사 하면은 이번에 진짜 정근대 파트가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52회차는. 그쵸? 대왕대비께서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만동묘를 처리한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선현에 대한 혼령을 알게 해야 되더라도 올려버려 예법이라고 여기고 유관없을 서원철폐하는 거. 만동묘까지 없앴다. 서원철폐하는 거. 서원철폐.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그리고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대원군이 날아갔다. 대원군 탄핵된 거 아닙니까? 자, 대원군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빠이 된 거야. 하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집권했던 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사건을 고르라는 건데요. 자,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 때가 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서재필 등이 독립문을 발행했던 건요, 독립협회 시기죠. 1896년 시기고요. 응? 뭐 연도까지 사진 써드릴까요? 이게 96년이야? 7년이야? 96년. 그 다음에 종로와 전국에서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거 척화비 세워졌던 건 신미양의 이유야. 1871년. 대웅거 집공기에 들어가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어요. 3번. 3번이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정답이야. 그 다음에 김옥균 개화사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이고요. 조청 상민 수륙묵잔정은요, 이모곤란 이후 아닙니까? 이모곤란 이후. 1882년 이모곤란 이후니까. 그쵸? 1882년 이후.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1882년. 그 다음에 30번. 아, 여러분. 음청사 몰라도 됩니다. 김윤식은 기억해야 돼. 이 김윤식이 쓴 책인데요. 청나라에 파견됐던 김윤식이 일기를 음청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음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윤식이 청에 어떤 직책으로 갔다? 영선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갔었다. 사절단 이름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 영선사들이 청나라에서 견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만든 게 바로 무기창관이야. 바로 그게 뭐죠? 기기창이죠. 기기창.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회답 겸 세완사로 파견됐던 건요, 임진왜란 이후에 뭐 삼양대사나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임진왜란 때 그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 포로를 데리고 오고 이랬던 게 이제 회답 겸 세완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건 민영익. 이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죠. 김홍집. 미안해요. 무슨 민영익이야. 2차 수신사. 2차 김홍집이 아니라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었다. 2차 수신사. 그 다음에 민영익, 홍영식 나왔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특히 민영익 잡으시고요. 이거 보빙사죠. 보빙사. 미국에 초빙받아서 갔던 보빙사. 맞죠? 조미수호 통상적 이후에 갔던 거죠. 그 다음에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비밀리 출국했던 건 조사시찰단이었습니다. 조사시찰단. 암행어사라고 위정해서 갔죠. 조사시찰단. 뭐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학계에서는 조사시찰단으로 용어를 쓰길 공고합니다. 조사시찰단. 몰래 갔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영선사 기기창.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31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을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집무사 정기원의 장기에 따르면 초지와 덕진이 이제 함락되고요. 광성보 나왔습니다. 광성보. 그럼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이 유명한 암기비법 아닙니까? 광성보에서 어지연히 싸웠다. 광어. 신미양요의 이야기죠. 신미양요의 이야기. 1871년 대원군 직공기 때 있었던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 신미양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유. 자, 제네럴 셔머런 사건이 있었던 건요, 1868년이니까, 66년이니까 그 전이 되겠고요. 로즈 함대가, 병인 양요 아닙니까?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쳐다보고 병인 양요 이야기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남영국묘 도굴 사건은 1868년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운요가 강화도 옆에 있는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걸로 인해서 1876년, 그 다음 해인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조선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병인 박해 이야기죠. 1866년 이야기고요. 이렇게 연도까지 쓰면 땡큐지만 우리가 뭐 연도에 올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후관계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요 사건은요, 그 이후 대원군이 하야하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고요. 32번입니다. 이반 시스타포크 카카카. 뭐, 나는 누군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돼요. 청이, 일본군 호위대가 청국의 수비대와 무력 충돌이 있었다. 자, 일본 호위 수비대가 청과 교전을 벌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제물포를 후퇴했다. 자, 청과 일본이 싸웠으면은 뭐 청일전쟁일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뭐 수비대랑 호위대가 싸우는 거는 이거는 청일전쟁이 아니야. 청일전쟁은 엄청 큰 뭐야 전면전이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충돌이죠. 무력 충돌이 있는 건 갑신정변 때 이야기거든요.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여,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일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조선을 개화하기 위해서,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갑신정변인데,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군과 청군의 충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야. 이거 갑신정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1884년 갑신정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렵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최익현 민종식이 주도했던 건요, 이거는요, 의병 중에서도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본신첩에 입각한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이야기가 되겠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야. 이거 1875년 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갔던 거. 1차 수신사 이야기죠. 강화도 조약 때 있었던 거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외교장과 건물이 불타고 의기가 약탈되었다. 병인 양요 이야기야. 이것도 앞에 이야기야, 앞에 이야기. 자,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또 배상금을 물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갑신정변 때 이야기고요. 갑신정변 때 결과가 한성조약과 청과 일본이 체결했던 텐진조약이야. 갑신한텐이란 말이야. 암기비법. 갑신한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배상금을 또 물어줘요. 그리고 일본 공사가 신축비용도 부담해주고요. 당시 이제 김옥균과 박용호 이런 애들이 이제 도망갔을 때 백성들이 말이야, 그 개화 세력을 욕하면서 일본군과 작당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공사관에다 또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일본 공사관을 또 박살나. 그러니까 이거 배상금 또 뜯어냈던 게 한성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동고산성.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해주는 수막세가 출토되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거야. 이거 뭐지? 라고 했을 거야. 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어진, 임금의 초상화, 어진을 모셨던 곳이다. 바로 우리가 조선 왕조는 전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주에 전주에 가면은 경기전이라고 했어요. 전주의 한옥마을과 매우 가까운 거리 있는데요. 이 전주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케이? 전주가 이 지역의 답사죠. 전주. 비빔밥 먹고 싶네요. 전주. 아, 전주 갑니다. 전주. 자,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공주입니다. 와우,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선택지. 공주야, 공주. 공주. 충남 공주가 되겠고요. 여러분, 공주 하니까 우리 한국사에서는 세 개만 알면 돼. 세 개? 네 개. 한 번만 해볼게요. 손가락 쳐보면서요. 공주 석장리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하면 백제 두 번째 수도 웅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에 있었던 명학소,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고요. 무신 집권기 때 있었던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 때 2차 공주 우금치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김원창의 반란이 공주에 있었습니다. 공주. 성왕이 수도로 옮긴 건요, 당시의 사비, 오늘날의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이 정부화약을 체결했던 건 전주화약 아닙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강우규가, 자, 조선 총독 사이토한테 폭탄을 던져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앞에 여러분, 이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서울이야, 서울. 그 다음에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외군과 맞서 싸웠던 건 저기 충주 탕금대 전투였죠. 충주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진주가 아니라 전주. 정답은 3번. 자, 34번입니다. 아, 어려운 문제. 별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아, 너무 중요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재채기가 나올 뻔했어. 아,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야. 왜 이게 어려운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가 한국사 문제, 한능검 스타일은 아니야. 솔직히 공무원 시험 스타일이지.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독일은요, 디귿자, 당연에 있는 금광 채굴권을 가져갔어요.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아, 일본. 일본 애들이 가져갔던 철도가 경인선이 있고요. 경인선. 경인선. 오케이? 그 다음에, 경부선도 있죠. 경부선. 경부선도 있습니다. 경부선. 근데 이 경인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국이 가져갔다가 나중에 일본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경부선 일본 맞아. 여기 부산 나왔죠? 부산 전 찍어놨잖아, 선생님이. 부산 맞아, 일본. 어렵다니까 이 문제.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1번부터 50번 문제 중에서 조금, 아, 이 문제는 좀 한능검 스타일답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34번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 보자고, 계속. 자, 운산 금광은요, 이거 미국 맞습니다. 미국은 운산 금광. 미운 오리 새끼 할 때 미운, 이렇게. 또 영국은요, 은산이라고 했어요, 은산. 영은이. 이러니까 좀 어렵고 짜증나는 문제야, 이게. 그 다음에 울릉도 산림체불권은요, 이건 쉽죠. 압록강이나 뭐 울릉도나 산림체불권 가져갔던 나라는 러시아 맞습니다. 특히 아관파천 시기 때 러시아가 이권 침탈을 많이 해갔죠. 그 다음 답은 옳지 않은 게 5번이 되는데, 5번이 왜 틀렸냐면요. 이 경의선은요, 프랑스가 가져가는 겁니다. 프랑스.
프랑스. 자, 경인선은 아까 말했지만 미국이야. 미인. 알았지? 미국이 가져갔다 일본이 나중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경인선은요, 프랑스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 미국이 가져갔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매각이 되는 건데, 자, 프랑스는요, 경의선이야. 경의선.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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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자, 삐자, 알았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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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 이런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자, 35번은 좋은 문제. 35번 좋은 문제. 궁극기무처가 폐지됐다는 걸 알아야 돼. 궁극, 문제 잘 봐요. 궁극기무처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1차 갑오개혁인데, 궁극기무처가 폐지됐대요. 그러면 1차가 아니라 2차 갑오개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또한 김홍집과 박영효가 열린내각을 운영했던 것도 2차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이니까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통리기무화문과 12사를 설치했던 건요, 자,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죠. 참고 2차 갑오개혁이 1894년, 아니 95년, 이쯤까지, 94년 하반기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일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팔도에시 23부로 개편했다. 이게 2차 갑오개혁입니다. 2차 갑오개혁. 청해 오늘을 쓰지 않고 개국기념을 사용했다. 1차 갑오개혁이고요. 1차.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를 허용하였다. 이것도 1차. 과거제 없애졌다. 신분제 없어졌다. 노비제 없어졌다. 이것도 1차. 됐죠? 공노비가 없어졌다면 순조 때 1801년 공노비 해방인데 공사노비, 모든 노비가 없어졌다는 건 갑오개혁 1차 때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2차 갑오개혁을 고르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 2번으로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와, 이분 누굽니까? 이휘종 나왔습니다. 이휘종. 이휘종. 아, 진짜 언어의 천재였던 이휘종이야. 언어 천재.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헤이그 특사로 갔던 분인데요. 이 헤이그 특사가 갔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강제로 체결됐던 을사늑약, 맞죠?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이 조약의 무효성을 전세계에 알리려고 헤이그의,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만국 평화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설 이준 이휘종 열사를 보낸 거죠. 그쵸? 을사늑약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외교권을 강제로 강탈했다. 그리고 통감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외교권을 관장했던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아니었습니까? 맞죠?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종이 강제 퇴위됐던 건요, 헤이그 특사 이유가 되겠고요. 조선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했던 것도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고 나서니까 그 이유가 되겠고,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제가 사법권을 강탈했던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1909년인데 그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다. 파리 강화회에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의 자결주의를 제창했고, 이게 1919년 3.1운동에 영향이 되는 것들, 영향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훨씬 그 이유가 되는 거지. 정답은 3번. 자, 37번. 좋은 문제야. 이거 너무 좋은 문제야. 너무 좋은 문제야. 여러분, 이거 다른 보고 뭐지 이랬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러분, 보여요? 보여요?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했다.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바로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 정미의병과 관련된 거니까,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 그러니까 1907년 이후부터인데, 1907년부터 1909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런 문제는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8번 문제. 이 책은요, 국제연맹의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다. 근데 어디에서 편찬했다? 임시정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왜? 한일 관계사가 편찬됐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한일 관계사 편찬했다. 한일 관계사류죠. 딱 대놓고 나와버렸네. 임시정부에서 편찬했던 거죠. 임시정부는요, 자, 관련된 설명.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의열단의 모습입니다. 의열단의 모습. 그 다음에 한국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을 제정했다. 이거는요, 조선어 연구회야, 학회야? 학회, 학사, 학회 단체니까. 공부하는 단체니까. 학회, 학회. 학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맞는 거야. 조선 학회가 되겠고요. 참고로 1930년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요, 20년대고. 조선어 학회는요, 30년대고. 그 다음에 태극소관을 설립했다. 이거는 신민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게 바로 임시정부 아닙니까?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라고 하는 애국공채를 발행했던 게 임시정부 관련된 거니까 4번이 되겠고요. 진상조사단을 파괴했다. 이건 신간회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9번입니다. 땡땡시의 역사여행입니다. 자, 쭉 가는데 동삼동 나왔어. 부산 동삼동이고요. 자, 임진왜란 때 부산성에서 충절을 지킨 정발장군, 그 다음에 안희재와 백산상해, 아, 부산에 있는 백산상해 비읍자 백산상해 맞죠? 대한민국 임시수도였어. 6.25전쟁 때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임시수도가 부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 자, 부산과 관련된 건데, 자, 228 민주, 아, 정말 좋은 문제죠. 자,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건 대구입니다. 대구. 어휴, 228이 나왔네. 대박이야. 대박. 228 민주운동은 그 대구에 있었던 거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이거는 덕수궁 석조전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평양 을밀 때 강주령이 노동운동 했던 건 저기 평양, 그 다음에 박재혁 비읍자입니다. 박재혁 비읍자 의열단원이었다.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다가 폭탄을 투척했죠.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지주 문제처리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벌였던 건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전남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이죠. 암태도 소작쟁.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이제 10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만 속도를 해볼게요. 현대사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개벽 나왔습니다. 개벽. 이 종교는 동학을 계승했던 종교. 천도교죠. 천도교. 특히 천도교 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크게 두 개야. 두 개. 세 개라고도 할 수 있겠다. 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이제 천도교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벽이라는 잡지 맞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 소년운동과 관련된 게 또 이 천도교였죠. 어린이날 만들었던 소파, 우리 푹신푹신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도를 만든 손병희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날과 관련된 건 정답 4번이 되는 건데, 자, 다른 종교는, 다른 건 어떤 종교인지 보자고요. 박중민은 원불교죠. 원불교. 그 다음에 중광단을 조직했다.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건요, 대종교죠. 단군을 신으로 섬겼던 대종교. 그 다음에 배지학당을 만들어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이건 기독교가 되겠죠. 기독교. 누구가 아니라 어떤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 개신교가 되겠고요. 경향신문 발행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41번 갈까요? 행동강령 나왔습니다. 여성. 좋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여성. 자, 근우회가 아니구나. 아, 근우회가 아니다. 근우회가 아니라 다음 강령을 반표한 단체. 아, 맞아요. 근우회다. 근우회 행동강령 맞습니다. 확실해요. 선생님이 여권통문이랑 헷갈릴 뻔했어. 자, 왜 근우회라고 선생님 확신하냐면은 경제적 이익 옹호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인데, 여성 사회주의 계열과 여성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했던 좌우 합작, 민족 유일당 성격을 띄었던 연합전선, 바로 신간회 자매단체였던 근우회였어요. 근우회. 1927년 근우회 맞죠? 여러분 근우회를 좀만 빨리 볼까요? 근우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계셨죠? 자, 근우회 여자단체. 오케이? 이거 정답은 신간회의 자매단체 근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건요, 뭐 엄청 많죠. 민중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러가지 계층이 있지. 전혀 관련 없고. 자, 상하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하, 어려운 선지다 이거는. 신한혁명당이야. 그 다음에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죠. 스크랜턴. 그 다음에 배지학당은요, 아펜젤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여권 권리 선언문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거는 찬양회라고 하는 단체죠. 찬양회. 189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 여성들이 참여했다. 근우회. 근우회. 정답은 몇 번? 5번. 오케이, 바래. 자, 42번.
이 문서에는요, 국가총동원법 나왔습니다. 1930년대 이후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중일전쟁 이후에 이런 걸 이제 확대했으니까, 중일전쟁 이후니까 뭐, 37년 이후, 38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정답은, 일제식민통치 시기 가운데 가장 끝에 있었던, 가장 잔악했던, 가장 무자비했던 민족말살통치기가 되겠습니다. 원산총파분요 20년대, 조선태혁령 10년대. 그죠? 물론 원산총파업은 정확히 말하면 1929년인데 20년대라고 가야겠지? 그 다음에 조선학계 사건은요 1942년에 있었던 거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밀릭대학 설립운동은요 20년대고요. 경성제국대학도 20년대고요. 맞죠? 정답 몇 번? 3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43번. 아, 43번 별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동휘 호랑이 남으셨죠. 요거 무장투쟁론자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국무총리했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사회당을 창당했었고요. 특히 연해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요. 연해주에서 그 대한광복군정부 수립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상당히 이동이라는 분이 여러분한테 좀 낯설게 다가온 인물일 수 있겠지만 굉장한 네임드급 인물입니다. 이분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자,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했던 김두봉님이 되겠고요. 김두봉이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거 맞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게 되면서 6.25전쟁과도 관련이 인물입니다. 좀 역사 아이러니인데요. 아무튼 자,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 속을 설립했다. 아, 선생님 정말 좋아하시는 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야. 이상설. 자, 고종이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다. 임병찬이라고 하죠. 맞죠? 복벽주의를 지향했었고요. 위정척사 계열이었죠. 자,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44번. 북간도에서 주둔한 아군 700여 명은 북로군 정서 나왔고요. 봉오동을 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홍범도, 최진웅 두 장을 즉시 적을 공격을 120명을 살상하고 도주한다. 야. 여기서 우리가 이게?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에 있었던 전투거든요. 봉오동 전투고, 나는요.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나왔습니다. 뭐 참모장 김학규 나왔고요.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조선의용군과 합세하여 자, 영릉가 나왔습니다. 영릉가 정투. 1930년대죠, 30년대.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야, 한중연합작전. 뭐 34년인가 그럴 건데 아마 한중연합작전이죠, 한중연합작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걸 옳지 않은 건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920년대와 30년대의 무장투쟁사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은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맞고요. 미수협정도 맞습니다. 아,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소련의 스탈린이 일본인과 한국인들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을요 대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죠. 이게 1937년에 있었던 정책입니다. 이때 수많은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이 말이야, 독립운동가들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한인들이 그 낯선 땅 연해주에서 쫓겨나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그 이주하는 강제 이주 당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을 잃고 심지어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역사인데 이게 바로 스탈린의 이주 정책이었던 37년 이야기인데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나 이후에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아, 좋은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자, 45번. 아, 이곳은 독립운동가 조성환이 태어난 여주의 보통리 고택입니다. 조성환이란 분은 선생님도 부끄럽지만 이분도 선생님도 이제 처음 듣는 분이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조성환 이분을 모르더라도 임시정부 산하에 1940년 나왔으니까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창설이 됐거든. 요와 관련된 문제를 고르는 겁니다. 한국광복군은요,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했습니까? 숙모학교는 미음자, 이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거죠. 관련 없고요. 멕시코 한인들이 만든 거고,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거는 우리 저기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동만주에서 딱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거야.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하여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 부대, 무장투쟁 부대였던 조선의용패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출하했던 건 한국 광복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 한인 무장단체다. 앞서 이야기했던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정답은 4번. 46번. 아, 현대사 문제입니까? 자, 4월 11일. 자, 마산 상고 1학년이었던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던 날짜가 4월 11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4.19 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되는데요. 4.19 혁명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자,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입니다. R 레볼루션 혁명이야. 자, 조모함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이거 1956년 그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던 건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니까 48년이 되겠고요. 허정을 과도내각으로 수립했던 건요, 요 이유가 맞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허정의 과도내각 정부가 수립이 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를 이야기했던 건 우리나라 해방하고 나서 바로 45년 때 있었던 거고요.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로 개헌했던 건 1952년에 있었던 발췌개헌입니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3번. 47번 문제. 자, 시사만화로 보는 현대사하고 나와 있는데요. 몇 줄짝? YH 사건. 자, 이 YH 사건은요, 당시 YH사라고 하는 그 가발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사장이 이제 돈을, 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주지 않고 사장이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과 임금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이제 시위를 했던 사건인데, 당시 이제 YH 무역회사에 있었던 이 여공들이 말이야, 야당 당사였던 신민당으로 가가지고 농성을 합니다. 그때 신민당 대표였던 YS 김영삼이 계셨죠. 김영삼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신절이었는데 이런 와중 속에서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신민당 당사의 그 정치인들을 구타하고 또 여공들을 강제로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자 여공이 한 명 죽게 됩니다. 김경숙이라는 여자가 죽게 되고요. 이 YH 사건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나중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 그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자 김영삼 제명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김영삼 제명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걸 인해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됐으니 이게 바로 부망쟁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연결되는 사건의 흐름들이야. 자, YH 사건, 김영삼 제명 사건, 부망쟁. 아이고, 미안해요. 1979년이죠. 이때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지. 그쵸? 따라서 정답은 부망쟁 1번으로 답이 딱 떨어지죠.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전혀 앞 시기 관련 없고요. 민의원 참여연이 야원제 국회가 출범됐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거죠. 이승만 정부 시기죠. 그 다음에 6.3 시기가 있었던 건 박정희 때인데 역시 앞에 있었던 거. 64년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전태일이 분신 사건은 이거 7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요거를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그쵸?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의 스토리를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48번 문제. 프로야구 6개 구단이 창설됐고요. 언론의 보도지침 하달, 호언철폐 국민대회 개최했고요. 자, 전두환이죠, 전두환.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7.4남북공동성명 박정희. 개성공단 첫 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 관료는 이거는 노무현 때. 그다음 금광호를 타고 금광산 관광을 떠나는 건 이거는 김대중 때.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때. 노태우. 노 씨가 두 명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노무현, 노태우. 그 다음에 최초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던 게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우리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49번인데요. 49번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스토리로 하나를 꽉 이해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자, IMF에 차관을 요청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정권 다음이 DJ, 김대중 정부인데요. 그럼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전국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죠.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 요거는 1995년이니까 살짝 앞입니다. 아,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그래서 1번 아니고 일단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자, 이거는요. 삼저왕은요. 전두환 때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때 이야기고요. 자, 2차 석유파동은요. 박정희 때 있었던 거죠. 78년대 있었던 박정희 때고. 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금융실명제가 했다. 이거 YS 때, 김영삼 때 했던 거죠. 그러면은 노사정위원회는요. 김대중 정부 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사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52회가. 자, 대망의 50번 문제입니다. 50번은요. 녹록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 자,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유엔에 가입했다. OECD. 그 다음에 G20. 이게 키워드들, 키워드. 자, 유엔에 가입했던 건 노태우 때. OECD 나오는 건 영어 나왔죠? 영어 좋아했던 건 영삼.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다음에 G20은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순서는요. 남학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학생 두 번. 이렇게. 요 순서 이렇게 가네요. 가나다, 이렇게 가네요. 가나다. 가나다 어딨어? 가나다?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2회 어렵지 않았고요. 아, 쉽지 않았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2회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 53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의 센세이션 암기 비법을 통한 해설 강의는요. 계속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